오늘은 진짜 이제 우리 이야기, 고려 청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려 청자는 다들 아시죠? 예, 왜 그러냐면 고려 청자는 우리가 아마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어떤 유물 중 하나예요. 어찌 보면은. 왜냐면은 한반도 역사에서 그래도 최신 유행하는 최고의 물건을 동시대 때 개발해서 동시대 사람들과 같이 즐기는 거. 물론 중국에서 만들거나 다른 선진국에서 만든 걸 우리가 수입을 해서 쓴 적은 많았죠. 많았는데, 동시대 유행하는 물건을 동시대에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면서 이렇게 했던 걸로는 아마 고려 청자가 최초는 아니겠지만 거의 뭐 같이 유행을 따라간 물건 중 하나가 아니었나.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이 큰 게, 아, 중국 다음으로 제대로 된 청자를 만들어서 즐겼다. 그런 문화가 있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고려 청자는 뭐랄까, 한국인들에게는 약간 자부심을 만들어주는 그런 유물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고려 청자에 대한 자신감, 자부심, 이런 것들이 교과서, 아니면 여러 학자들, 또뭐 박물관, 가면에 다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서 고려 청자를 얘기하면서 오늘은 한반도, 대한민국이냐, 한반도라는 이 공간에서 어떻게 저렇게 질과 모든 부분에서 극도로 높은 수준의 고려 청자까지 만들 수 있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도 최근에 BTS 여러분 아세요? BTS? 혹시 BTS 모르시는 분? 맞습니다. 지금 BTS를 여러분들도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유명한 가수들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될 거라고 누구들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어떤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고려가. 그 시점도 한번 저희가 보면서, 아, 고려가 저렇게 잘 나가는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고려 청자도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한번 끌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자는 이 황윤이라는 사람이고 이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책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을 바탕으로 하는 강연이고요, 이번에도. 물론 제가 계속 이 책을 바탕으로 강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아마 바뀔 겁니다, 하나. 분청사기는 제가 분청사기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 분청사기 책으로 강연할 건데, 나머지 다이 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책으로 하고 있는데, 도약 잃어본 세계사. 참 제목 좋죠. 원래 제가 처음으로 쓴 책이 중국 청화작이었어요. 중국 청화작이. 왜냐면 제가 이제 중국 청화 백자 관련된 책을 써가지고 당시에 좀큰 출판사에서 이제 책을 내주긴 했는데, 그 출판사가 제가 책 내주고 한 4개월 뒤에 갑자기 멸망했습니다. 망했어요. 그게 부도 났어요, 부도. 생각의 나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때 2000년대 초중반 때잘 나가는 출판사 있었어요. 그게 김훈의 칼의 노래, 그거 나오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떠가지고 막 마포에 막 사옥도 있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제책 내고 3개월, 4개월 뒤에 그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죠. 아, 내가 책을 내면 망하나? 그런 생각 했습니다. 그 뒤로 책이 한동안 안 나왔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그 책을 바탕으로 한 거를 조금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읽으면 좋겠다라는 그 제안을 받아가지고 쓴 책이 이거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서 이제 패스하고 넘어가고요. 자, 여러분, 후삼국 시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후삼국 시대. 고려 왕건, 후백제의 견인, 신라의 뭐 여러 왕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다투면서 결국에 어느 나라가 이겼죠? 고려가 이겼습니다. 근데 이 후삼국 시대가 중요한 이유는, 물론 뭐 최근에 근래 들어서 근대 이후부터 뭐 갑자기 신라 통일이 아주 저하됐죠. 신라 통일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대접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낮아지다 보니까 근래는 신라에 대해서 외세를 끌고 왔네, 민족 통일이 아니네, 이런 말을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각기 서로 다른 나라로 이식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시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저희 이 교과서 국사에 따르면 민족 통일을 어쨌든 우리끼리 하나로서 해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대 이후 우리 교육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상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 신라는 어쨌든 당나라라는 세력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외교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외교 교류와 외교 동맹과 싸움을 하면서 통일을 이뤘다면 이번 통일은 순수하게 통일 신라를 바탕으로 하는 영역 내에서 이 통일 신라 기간 동안 한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성을 완전히 갖추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통일된 인식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끼리 서로 전투와 전쟁을 벌이면서 세력을 키우다가 결국에 하나로 통합을 하는 바람에 더더욱더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추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려, 후백제, 신라 이 싸움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한반도가 어쨌든 지금이야 우리가 서울에 살고 대부분 서울에 사시죠? 네. 여기 경기도에서 오신 분 계세요? 없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평천? 평촌. 아 평촌? 어? 저는 갔습니다. 평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봉계. 네? 봉계 근처예요? 저도 봉계 근처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아니 이럴 수가. 또 경기도 오신 분이 계세요? 아 거의 다 서울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서울 경기도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지금은 여기가 우리 중심으로 알고 있어요. 이 중심을. 보시고 좋습니다. 근데 여기 있어요. 근데 과거로 내려가면은 한반도 중심이 어디였어요? 여기였죠. 그래서 그 통일신라 때, 신라 때만 해도 가장 인구가 많고 가장 사람이 많이 살면서 모든 물자가 모여있는 곳이 여기였습니다. 여기였는데 고려의 통일로 인해서 이게 요로 옮겨가 버린 거죠. 요로. 여기에 요렇게 올라가 버린 거죠. 물론 고려는 자기들이 고구려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북방 영토에 대한 관심도 많긴 했지만 신라에 비해서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다? 북방으로 수도가 올라가니까 그만큼 윗부분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신라 입장에서는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 멀리 있으니까 이 위의 지역에 대해서도 뭐 사실상 뭐 군현제를 통해 가지고 완벽한 통치를 하기보다는 군사 통치 같이 이렇게 좀 운영을 했거든요. 여기가 좀 특별 자치제처럼 운영을 했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군대들이 파병이 돼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기가 오히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북방으로 계속 영토를 넓히면서 한반도 위쪽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형태의 국가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 우리 수도가 여기로 옮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 위쪽에 대한 견제와 세력 구도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었으니까 요렇게 올라가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조선에서도 개성에서 바로 밑으로 수도를 옮겼기 때문에 이 한반도 요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라는 인식이 완벽하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과거로 돌아가면 여기가 가장 번성한 적도 있었다는 거. 지난번에 강연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한때 중국에서도 제일 인구가 많았던 데는 어디다? 지금의 서안이라 불리는데 장안이었어요. 장안 100만이다 150만이나 알고 있을 때 여기 산둥반도 이쪽 지역은 인구가 거의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산둥반도나 여러 지역들은 인구는 말도 안 되게 많은데 저 장안 쪽은 인구가 별로 없어요.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 그때 시간마다 인구도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먼 미래에 통일을 해가지고 만주 저 지역까지 경제 뭐 통일체를 만들어버리면 아마 수도도 여기로 더 옮겨고 인구도 저 올라갈지 세상에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옮겨간 거는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도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그거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통일을 이룩한 사람이 바로 고려태조 왕건이에요. 이 왕건이란 물론 이 초상화는 뭐 정확하게 그 시대에 만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왕건이라는 인물이 이 통합을 하는데 성공을 했죠. 이 왕건이라는 인물은 이미 2000년 초반에 드라마로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를 했었습니다. 태조 왕건 혹시 안 보신 분 계세요? 안 보셨어요? 당시 시청률 50%에 육박했는데 안 보신 분이 없나? 또 안 보신 분 계세요? 보셨어요? 어떻게 봤어? 그래요? 저는 그 태조 왕건 중간에 궁예가 죽는 것까지만 봤습니다. 왜? 궁예가 죽고 나서 군대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뒤를 못 봤습니다. 근데 이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가 뜬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의 장점은 뭐냐? 포용력이었어요. 포용력.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 신라 중심의 이 국가로 운영할 때는 진골 위주의 사회였어요. 아시죠? 성도 없었기 때문에 김씨다 하면은 다들 오 진골이구나 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던 시절에서 이제 태조 왕건 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왕실이 있고 무슨 시도 있고 무슨 시 호족들이 다 일어나죠. 그리고 그 호족들을 전부 내가 밟아가지고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다 통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결혼 정책도 펼치고 포용력 정책도 펼쳐. 그게 드라마에서도 꽤 잘 표현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왕건이 약간 성인처럼 묘사됐다는 말도 들릴 정도로 그걸 했는데, 사실 진짜로 왕건이 약간 인내심도 강한 편이고 통솔이나 통솔 능력도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만 이 다시 통일되는 아주 위대한 업적을 세운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려가 세워지면서 이 고려는 북방으로 계속 영토를 넓혀갑니다. 지금 이렇게 영토를 넓히는 게 매년도에 여기 처음엔 여기였는데 이렇게 올렸다가 여기 정복했다가 여기까지 뺐고 요까지 뺐는. 그래서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이 요동까지 한때 잠시 정복했던 나라가 바로 고려다. 하지만 고려 이후부터는 우리는 더 이상 요동에 발을 못 붙였죠. 그래서 요동까지 잠깐 이 1370년에 잠깐 점령했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나라 이 한반도 역사에서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 요거죠. 나중에 18세기 때 실학자들도 여기를 우리가 장악을 했다면 우리가 더 큰 나라가 되었을 텐데 아깝다는 발언을 많이 하죠. 왜? 여기를 장악하면 요 지역들 전부 다 통솔되는 거예요. 요 지역을 전부 다. 예전에 고구려가 강했던 이유는 여기를 잡아버리니까 여기 있는 유목민들이 전부 자기 밑으로 들어오거든. 유목민을 장악하면 뭐가 세져요? 기병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 힘이 세집니다. 근데 그거를 조선에서는 이렇게 해서 요거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 통솔하기 힘들어져 버립니다. 요거 때문에 나중에 명나라도 싸우기도 하죠. 여튼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고려시대는 나름대로 그래도 몇백 년 동안 500년 가까이 유지하면서 영토를 이만큼 늘렸어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이만큼. 굉장히 활력이 큰 나라였어요. 영토를 보면은 아시겠지만 거의 이 원래 통치하던 국가의 6, 70% 가까이 땅을 올렸습니다. 근데 조선은 어떻게 했죠, 조선? 조선은? 불과 여기서 요만큼 만들었어요, 요만큼. 세종조 때. 요만큼 만들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때보다 오히려 그 조선이 조금 더 보수적이면서 영토 확장이나 이런 면에서도 약간 좀 취약한 면이 있었다는 거죠. 반면 고려는 꾸준히 때가 있고 기회만 있으면 영토를 올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만큼 고려는 조선에 비해서 활동적이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문화나 예술이나 또는 외교의 부분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나라였다고 보면 돼요. 조선은 어떻게? 당시에 중국 하나만 딱 바라봤어요. 바로 명나라. 명나라 망한 뒤에면 청나라만 바라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대 시절에 어떻게 돼? 주변에 막 미국이 온다, 프랑스가 온다, 뭐 일본이 온다 할 때 전혀 대처를 못했잖아요. 그 주변의 나라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이양선이 오는구나, 저 이양선이 뭐지 이런 것만 알고 정확하게 그 나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데 그게 뭐 어떤 세력을 갖고 그걸 잘 파악을 못했어요. 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조선이 청나라에만 의존하다가 망해버렸죠. 그런데 고려는 어때? 주변의 세력이 이렇고 얘네들 그렇고 얘네들이랑 교류하고 쟤네들이랑 교류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주변의 여러 세력들의 정보와 자원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외교력을 키웠다는 거. 그래서 고려가 그 당시에 나름대로 뛰어난 외교력을 보이고 그 다음에 뛰어난 문화를 만들어낸 것도 이런 적극적 활동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고려가 특히 발전하는 계기를 볼게요. 이 5대 19 저번에 잠깐 송나라 얘기하면서 또 얘기했던 거예요. 그 송나라 하기 전에 이 송나라가 통일하기 전에 당나라가 이렇게 절도사 주변으로 이렇게 분열돼서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막 분열돼서 난리 차고 있는데 이 후주라는 나라에서 이 개봉이죠. 이제 수도가 이때부터 개봉이었어요. 송나라 전부터 개봉이었는데 쌍기라는 인물이 사신으로 이렇게 고려를 옵니다. 고려를 해서 딱 왔어요. 고려를 딱 와가지고 사신을 딱 왔어요. 이 쌍기라는 인물이 딱 중국계 인물이죠. 그러니까 중국계 인물이 고려로 딱 와가지고 이제 고려 누굴 만나죠? 광종을 만납니다. 광종. 그래가지고 자 고려에 귀화를 합니다. 쌍기가. 원래는 그 왔는데 그 정확하게 왜 이 인물이 쌍기라는 인물이 고려에 완전히 정착을 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어요. 다만 이 광종이 볼 때 쌍기라는 인물이 필요하다 느꼈고 쌍기도 볼 때 자기가 여기서 활동하는 것보다 후주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여기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식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보면은 연세대학교 누가 세웠어요? 미국인 어떤 뭐 그 사람들이 선교인사들이 와서 세웠죠. 그래서 선교사 세워서 어쨌든 미국에서는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초유명한 인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중국에도 중국 최고 대학 중에 하나의 칭화대
미국에서 세워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당시에는 이렇게 와가지고 이 지역에 내가 어떤 문물이나 문화를 그걸 해서 내 명성을 더 날려서 뭘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나 봐요. 지금부터 문화 내로 이런 인간들이 있었겠죠. 그런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쌍이라는 인물은 딱 와가지고 이제 귀화를 하는데 얘기를 합니다. 아, 폐하 잘 들어보십시오. 왜냐면 고려는 폐하라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내황이었기 때문에 안에서는 황제국이었어요. 아, 폐하 과거 시험을 보는 게 어떠냐? 과거 시험이 뭐지? 아, 과거 시험 원래 없진 않았어요. 신라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육두품들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시험 같은 제도가 있어가지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뭐 오두품 관직부터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긴 있었는데 이게 아주 막 제도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그런 시험 분야는 아니었죠. 근데 중국은 당나라 이제 수나라 때부터 했던 당나라 때부터 이 애들이 당나라 후기 때 가면은 이 과거제 자체가 굉장히 자리를 잘 잡습니다. 그래서 5대 19 때도 과거제가 관리를 뽑는 아주 대표적인 어떤 방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제라는 데 관심을 두는데 자 지금 엄청난 호족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호족들이 그 호족들은 다 그 지방 이런 여러 지역에서 짱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짱이 아니고 내가 뭐 글 잘 써서 짱이 아니고 내가 무력을 많이 갖고 있고 군대도 많이 갖고 있고 나를 따르는 인원들이 많아서 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짱을 문화적인 통치를 방해해서 좀 이렇게 다스릴 필요가 있는 거야. 너희들 그럼 공부할 줄 알아? 난 공부는가 무슨 말이지? 이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상대로 자 과거 시험을 합격을 해야지 뭘 할 수 있다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자연스러워 호족들을 견제를 하면서 뛰어난 인재들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유교 경전이든 여러 가지 제도를 바탕으로 이거 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 시험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958년 과거제가 실시가 되면서 이제 적극적인 과거제를 통해 인원을 뽑는 문화가 이제 도입된다. 물론 고려시대 때 이거 도입을 해도 한동안은 호족들이나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바탕으로 하고 이 과거 시험 합격한 사람은 사람대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이것도 시대에 가면 갈수록 과거를 합격한 사람들이 더 우대하는 문화로 바뀌게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고 나중에 송나라 때는 과거 시험 합격을 안 하면 거의 올라가기 힘들었죠. 우리나라도 조선 되면은 아무리 내가 잘난 사람이야. 내가 뭐 집안이 엄청 빵빵하고 고모가 왕실 사람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뭐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과거 시험 계속 떨어지고 있어. 그럼 안 돼요. 어쨌든 과거 시험이라는 걸 합격해야지 이 사람 대우를 받는 사람 대우가 아니라 이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데 요 계기가 바로 요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려가 이제 문화적인 이 질서나 여러 부분들도 이제 중국과 거의 흡사한 형태의 제도를 도입해서 발전하게 되죠. 이게 나름 과거 시험 당시 송나라 때에서 보던 형태를 이제 하는 건데 여기 황제가 있고 왕이 있고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도입을 했다. 그리고 963년부터는 북송 연호를 사용해요. 왜? 북송이 통합을 하면서 이제 거대한 세력이 되다 보니까 아, 야들이랑 이렇게 교류를 해 가지고 뭔가를 좀 더 받아내야겠다 싶어 가지고 북송 연호를 사용합니다. 근데 고려인들은 이게 연호에 대해서 크게 그걸 없었어요. 원래는 자국 연호도 썼어요. 자기들이 황제국이다 해서 자국 연호도 썼는데 송나라나 이 요나라나 거란이 세운 요나라 쪽에서 이 반발이 심했어요. 아, 니들 따위가 무슨 연호를 쓰냐? 우리 연호를 써라 이거야. 서로 우리 연호를 쓰라 이거야. 왜? 니들이 우리 연호를 쓰면 얘네들이 볼 때 우리가 더 세력이 큰 것처럼 보이니까 서로 우리 연호를 쓰라는 거야. 근데 이제 고려가 처음에는 북송 연호를 사용합니다. 북송. 북송에서 받아올 것도 많고 문화 수준이 아무래도 높으니까 요런 바탕으로 여러 가지 문화나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을 받아와서 우리 고려를 더 발전시키겠다 해가지고 북송 연호를 사용하는데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통일신라 말부터 이미 녹청자라는 청자가 생산되고 있었어요. 녹청자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건데 낮은 온도 1300도, 1200도가 아니고 한 8900도의 낮은 온도에서 구워진 청자 계통의 그냥 그릇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선 청자가 나중에 만들어지긴 하는데 이 청자는 대량 생산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쨌든 사용할 수 있는 부류는 한정돼 있었어요. 그릇 자체가 워낙 가격이 비싸고 당시 가마를 구워도 가마에서 청자가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청자의 비율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청자 자체가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이 녹청자는
굽기도 편하고 낮은 온도에 만들어 보니까 제작하기도 편해요. 쓰고 깨지면 그냥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녹청자가 이미 통일신라 말부터 만들어집니다. 이게 뭐냐? 당시 유행하던 중국의 청자를 모방을 하되 가격은 저렴하게 해서 국내의 여러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그릇들이었죠. 근데 이런 그릇들이 등장을 하면서 고려에서도 뭐냐? 더 높은 그릇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장 높은 데는 어차피 중국 도자기를 쓰지만 그 중국 도자기 못 쓰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릇들이 쌓이면서 점점 아 이렇게 경력이 쌓이면은 송나라 우리가 이렇게 교류를 하는 저 송나라처럼 더 뛰어난 청자들을 우리가 직접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욕심이 점점 생겨나. 그러다 보니까 이 송나라와의 교류 과정 통해서 이렇게 녹청자를 생산을 하면서 점차 높은 단계에 있는 청자에 대한 개념도 생겨난 거야. 왜? 이미 중국처럼 과거 시험도 보고 중국처럼 문화를 즐기고 중국처럼 옷을 입고 비단 옷을 입고 이런 과정에서 중국처럼 즐기고 싶은 문화가 더 생겨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청자에 비해 질이 떨어지지만 그만큼 생활 용기를 활용했고 전국에 50여 개의 녹청자 가마터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 지역에 가마터가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녹청자를 생산하는 데도 많았고 소비하는 데도 많았고 수요층도 많았다는 얘기죠. 그릇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전의 사람들은 이 녹청자 전에는 뭘 사용했을까? 나무를 세워서 그릇을 사용하거나 하면 토기를 사용했겠죠. 그게 비하면 어떻게 돼?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업그레이드. 물론 이 녹청자는 낮은 온도에서 만들어져 보니까 쉽게 깨져요. 사용하다 보면 부서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떨어지면 깨지기도 해요. 아 제가 이런 말 하기 좋은 건데 인사동에 있을 때 이 청나라 때나 이 만드는 이 백자 있잖아요. 청화백자 같은 거. 그게 한 3층 정도 있는 그 아니 요 이렇게 대로 이렇게 3층. 1, 2, 3층이 아니고 그 그릇을 올려 놓는 그 반이라고 하나? 뭐 하여튼 거기에서 떨어진 적이 있는데 바닥이 떨어져서 하나도 안 깨졌어요. 근데 조선 도자기는 탁 떨어지면 그냥 깨져 버리거든. 밀도나 질이 다르니까 중국 도자기 떨어져도 안 깨지더라고. 근데 이 녹청자는 그냥 톡 하면 그냥 부서질 정도의 그게 있습니다, 약간. 그래서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 수 있는데, 오래 사용한다면 이게 좀, 그게 안 좋아요. 오래 못 버티는 그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툭 하면 그냥 깨지는 그런 용도가 있는데, 그만큼 쓰기도 편하고 버리기도 편한 물건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사용을 했는데, 요 단계에서 이제 점차 경력이 쌓이는 거죠. 경력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 청자요들로 여기서 만들어낸 50여 개의 녹청자 이런 것 중에서도 이제는 더 높은 단계의 청자를 만들어보자. 즉 가마도 더 높은 온도에서 굽고 흙도 더 좋은 흙을 가져와서 제대로 디자인도 만들어서 중국에서 사용하는 청자 유사한 물건을 만들어보자는 도전이 시작돼요. 그게 이제 이겁니다. 이게 초기 청자요인데 초기 청자요도 뭐 여러 군데가 막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일제 감정기 시대부터 이렇게 조사해서 쭉 나온 건데 이게 나오다 보니까 초기 청자요여가지고 이 북방, 이 북쪽에는 벽돌 가마를 사용했어요. 벽돌 가마. 근데 이 밑에 지방은 진흙 가마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좀 차별을 좀 줘서 이 진흙 가마는 통일신라 때부터 이미 토기를 꿀 때 사용하던 그런 방식의 도자기 만드는 방식인데 요거를 계속 발전하게 나갑니다. 지방에서 밑에서 이미 통일신라 때부터 이미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계속 이걸로 한번 청자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벽돌 가마들은 중국에서 기술을 받아와서 중국식으로 이제 청자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왜? 아까 전에 보았듯이 중국과 이런 교류 또 쌍기가 이렇게 오는 교류 이런 교류를 통해서 아 중국의 북방이나 아니면 저런 데서 만드는 요 남방에서 만드는 요가 이런 형태구나를 들어본 거야. 그 중국인들이 아마 쌍기 못지않게 여러 중국인들이 아마 고려로 또 귀화도 했겠죠. 당시에는 귀화가 워낙 자유롭게 많이 됐기 때문에 이 귀화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도 벽돌 가마를 도입해봐요. 이 북방에서는. 그래서 북쪽에서는 중국 기술을 응용한 벽돌 가마 남쪽에서는 통일신라부터 이미 진행해오는 이 토기 가마, 진흙 가마 이걸 이용해가지고 서로 이제 분별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청자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 청자가 중요한 이유는 물론 이 과거에 봤던 녹청자에 비해서 질이 높아진 청자 계통이긴 하지만 이 물건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이화여대 나오신 분 계세요? 이화여대? 이화여대는 없어? 이화여대가 제가 참 좋아하는 대학교예요. 그 좋아하는 대학교는 이유는 이화여대가 이화여대 박물관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이화여대 박물관에 가요. 남자도 대학교 구경 갈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이화여대 캠퍼스 돌아도 돼요. 옛날에는 뭐 못했다는 말이 있던데 요즘에 뭐 아무렇지 않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화여대 박물관을 딱 가시면 이화여대가 자랑하는 국보 보물들을 다 이렇게 전시해놔요. 그래서 그 중에 도자기들이 많거든요. 이화여대도. 근데 그 도자기 중에 최근에 이 유물이 국보 그게 올라가가지고 지금 아주 큰 가치로 인정받았다 해가지고 막 그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화여대가 참 잘 그 가르치더라. 학생 똑같은 수준의 학생을 넣으면은 이 나오는 학생들 수준은 좀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왜냐면 이 박물관 안에서 교육을 이렇게 시키니까 사학과나 아니면은 미술 전공 친구들이 아무래도 수준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 문제점이 뭐냐면 아이고 왜 얘기하다 이 얘기를 또 하기 시작하는데 대학교 박물관 수준이 너무 떨어집니다, 여러분. 대학교 박물관 수준이 떨어져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박물관 가보셨어요? 서울대학교 미술관 아무것도 정말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연세대학교 한번 가보셨어요? 박물관 미술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고려대는 좀 있어요. 왜 고려대 먼저 세웠던 그 인천 그분이 일제강점기 때 부자였기 때문에 좀 수집을 했어요. 원래 그 사람이 수집했던 거 절반 이상이 평양에 있었대요. 평양. 근데 이게 남북이 다 갈리면서 북한으로 압수됐다 하더라고. 그런데 만약 남아있었으면 간성 훨씬 넘는 어마어마한 그 유물을 소장했을 거예요. 근데 일부 남아있는 거 해가지고 고려대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데 그것도 약간 아쉬워요. 그만큼 우리나라 박물관 수준이 높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는 미국 대학교 박물관 가보시면 상상 초월이죠. 박물관 자체가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보다 나아볼 정도의 유물들, 다양한 유물을 갖고 있고 영국에서도 뭐 대학교 박물관 이런 것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걔네들이 아마 열심히 가져올 수 있는 수준이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박물관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걸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근데 이화여대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대학교 박물관 세계에서는 레벨이 높잖아요. 이화여대 박물관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학생들이 학부생 때부터 연습을 하고 유물 설명을 하고 뭐 그거 하는 거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이 경험하는 시스템을 갖추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같은 인풋으로 들어온 애들이 나갈 때는 굉장히 실력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워낙 대학교를 점수별 막 넣는 학교 대학이다 보니까 결국에 막 사회 나가면 뭐 서울대다 뭐다 싸우고 있지만 물론 그건 아니에요. 공직이나 여러 곳에서 싸운다는 거지 일반 사회에서는 뭐 그런 게 없는데 여튼 이화여대가 그 안에서 꿋꿋이 싸우는 이유가 요 박물관 시스템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박물관 안에 이 청자가 있어요. 청자가 이제 수나사년 이게 뭐냐 북송연호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북송연호를 사용했대죠. 북송연호로 993년에 만들어진 청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수나사년명 항아리라고 하는데 이 항아리가 드디어 그 뭐야 국보가 됐고 요게 중요한 점 뭐냐 993년이라는 기명 즉 이 당시 고려 10세기 이 후반에 요런 청자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구나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리움이나 호림박물관 가서 보는 청자는 그 뒤에 물건이지만 그 전에 요런 단계가 있었구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호림이나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그 다음에 리움에 있는 청자들은 요 청자라는 계열은 달리하죠. 왜냐면 이거는 북쪽 지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벽돌가마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 보면 수나사년 개사년 태묘 제일시 향기로서 장인 최길회가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이게 뚱 이렇게 글씨 써놨습니다. 이렇게 응각으로 새겨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황해남도의 원산리 가마터에서 무슨 일이죠? 놀라신 것 같아. 황해 남도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북한이 이렇게 황해 남도 북도를 또 나눠놓나 봐. 그래가지고, 황해 남도 원산리 가마터 고려초 태묘에서 사용한 왕실제기 제작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 왜 내가 이걸 돌려? 여기.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벽돌가마요? 네. 벽돌가마가 아무래도 중국에서 이렇게 벽돌가마를 주로 개발을 하는데 벽돌가마가 나중에 개발되면 백자 시절, 백자로 넘어가는 시절로 가면 벽돌가마가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아집니다. 압도적으로.
그래서 백자를 만들면 백자가 실패율이 좀 적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백자는 청자에 비해 실패율이 좀 적어요. 근데 이 벽돌 가마가 나중에 이게 돔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벽돌 가마로 아주 발전을 하는데 그때부터 실패율이 정말 적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결국에 이 진흙 가마를 통해서 청자 때까지는 벽돌 가마가 나중에 실패하고 벽돌 가마는 더 이상 안 만들고 진흙 가마 중심으로 우리 청자가 움직이는 고려 청자가 가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 안타깝게도 백자 조선 시대의 백자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우리 백자가 이 중국에 비해서 실패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백자 생산량이 생각보다 올라오지 못했어요. 거기서 나중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청자 만들 때만 해도 그 정도 기술력까지는 벽돌이든 진흙이든 어느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차이를 부여하기지만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데 백자 문화에서는 크게 이제 벌어지게 되죠. 차이가.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때 백자들은 아무래도 레벨이 그다지 높은 단계까지 못 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가마를, 조선 가마를 그대로 응용한 일본에서도 결국에 그걸 어마어마하게 발전시켜서 백자 수준을 높이긴 했죠.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근데 중국에서는 주로 벽돌 가마를 사용을 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어서 당시에, 고려 초의 태묘에 사용했던 왕실제기. 왕실제기가 이제 원산리 가마터였다. 이렇게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이화여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제 유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크기가 한 요만해요. 요만해. 여기서부터 요만해. 별로 크지 않습니다. 별로 크지도 않고, 이거 보시면 별로 예쁘지도 않아요. 그다지 예쁘지도 않아요. 왜 이게만 초기 청자고, 뭔가 금도 많이 갖고, 예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 요런 물건이 있었구나. 그렇게 인식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요게 993년, 즉, 10세기 후반의 청자인데, 왕실에서도 왕실의 중요한 그 시설물에서 사용하던 청자가 이 수준이라는 건 곧 아 전반적인 청자 수준이 저 정도에 머물러 있었구나를 인식해 주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기년이 적혀 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에 오자기 도자기나 백자 같은 거, 백자나 청자 구하시는 분들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집하는 분들. 이 연이 딱 적혀 있는 것들 수집하면 더 좋습니다. 왜? 이런 것들은 나중에 국보 보물되기 더 편하고, 국보 보물되면 여러분 아시죠? 자식들한테 증여할 때 증여세 안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할 때도 국보 보물이면 더 좋다, 더 좋다. 그런 거. 여러분 근데 생각 외로 고려 청자는 수집할 만해요. 돈 어느 정도만 있으면 가능은 해요. 백자가 너무 비싸서 그렇지. 최근에 그 근래 그 백자 달 항아리 소더 크리스틴가 뉴욕에 60억에 낙찰된 거 보셨죠? 그런 식의 백자가 좀 가격이 좀 무진장 비싼데 청자는 그 용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파트 여기 여의도에 아파트 하나 정도 팔면 청자는 컬렉션 만들 수 있어요. 한 40억 있으면 컬렉션 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백자는 한 점 사다가 이제 망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있다. 백자가 이상하게 비싸요. 자, 이어서 이게 그겁니다. 벽돌 가마. 이 벽돌 형태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렇게 쭉 벽돌이 남아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북방에 원산리 가마터라 해가지고 이런 식의 벽돌 가마가 이런 식으로 존재했구나. 요즘에 또 이렇게 북한에서 또 조사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여러 번 또 조사를 했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 북방에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진흙감. 이렇게 구별하면 좋겠다.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진 그 형태로서 지금 이렇게 등장해서 요렇게 한 게 지금 요게 이화여대 박물관에 있다. 그 정도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화여대 박물관 한번 나중에 가보세요. 다들 가보시면 도자기나 이 수준이. 아, 물론 국박 수준을 보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 대학교 수준의 이 정도면 레벨이 높구나. 이렇게 보고 가시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나라 대학교 수준이 그 정도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정상이 그때 특별대학 하는 거 봤어요. 이화여대에서?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예. 괜찮았죠? 그렇죠? 나름 이화여대가 파편 이런 것들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면 요 같은 거를 조사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요에서 조사한 거 절반은 국가가 절반은 자기들이 가져올 때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편도 많이 있고 파편을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해가지고 또 물도 만들고 또 일제 강점기 시절에 모았던 파편이 시장에 나온 것도 많이 사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갖추고 있는 편입니다. 그때 김활란 그분이 열심히 수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뭐 수집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수집이 되는 건데 그 왜 연세대나 서울대는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서울대는 국립이니까 안 한 것 같고 왜냐면 서울 책임지기 싫으니까 연세대는 외국인이어서 그래서 안 한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세브란스 만든 그 양반 고향 있잖아요. 볼티모어가 어딘가? 미국에 어딘데? 거기에 청자가 이만한 거 깔렸어요. 그 고려 청자들이. S급들이. 그 고종이 선물로 준 걸 하더라고요. 대학교도 만들고 그 병원도 세워졌다고 그 해가지고 청자들이 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고려 청자 좀 몇 점 주고 연세대학교 만든 게 더 우리에게 이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였는데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러고 있다. 요거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이제 요렇게 이게 즐거운 시대가 이제 끝나고 있어요. 자, 이게 언제요? 993년입니다. 993년. 994년에 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 요 나라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북송 연호를 사용하던 시점에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부터 요 나라를 사용. 근데 왜 요 나라 걸 다시 사용했냐? 자, 보시죠. 이해합니다. 여기에 이 강동 육주라는 곳이 있어요. 강동 육주. 요거를 가져오는 외교, 서희가 요걸 했어요. 서희 아시죠? 서희. 이게 왜 유명하냐? 원래는 요 정도, 서경에서 요 정도 이제 고려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요 나라가 이제 내려오더니, 아, 우리가 고구려의 후손이다, 이거야. 니네는 신라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이쪽 지역은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런 식이 나오면서, 아니면은 한 대 맞고 싶냐, 하고 이런 거예요. 병력을 끌고 와서. 근데 우리가 이제 서희가 가서 얘기하죠. 우리가 고려다, 이름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겠지만, 고구려라는 명칭은 이미 장수왕 때부터 고려로 명칭이 바뀝니다. 국호가 고려였어요, 이미. 장수왕 이후부터는. 그래서 그 뒤부터는 다 고려입니다, 고려. 근데 우리는 그대로 고려를 가져왔다는 거야. 이건 못해? 아, 그대로 우리는 고려의 후손이다, 이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고려. 그걸 이해하라, 이거야. 그러면 여기 땅이 어째서 니들 거냐. 니네 땅까지 다 우리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교류를 하다가, 아, 그러면은, 여기 원래 여진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진족들. 이때 여진족들은 나라가 아니고, 여러 그냥 분파로 이제, 이 족장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건데, 여기를 그러면 누가 가져갈까 하다가, 그러면 니들이 가져가. 대신, 송나라랑 더 이상 편 먹지 마. 그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 그럼 송나라랑 편 안 먹겠다. 그래서 연호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 요노라 연호를 사용하겠다. 딱 해버렸어요. 그리고 대신 우리는 알짜배기는 가져간다. 여기. 그리고 여기다가 이 여섯 개의 성을 또 세웁니다. 왜? 빠삭하게 성을 세워서 너희들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도 우리가 이 땅을 주지 않겠다는 걸 딱 하는 거죠. 곧바로 이 성을 딱 세워버려요. 세워가지고 우리 땅을 완전히 이제 포섭버리고 여진족자 쫓아내버리고 딱 만들어버리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요 부분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그 조선 후기 가면은 명나라냐, 청나라냐 이러면서 그 외교 그거 하면서 조금만 자존심만 세워지면 이득도 챙기고 했을 텐데, 그거 못해가지고 광해군 조금 그거 한다고 잘려버리고 인조가 왕이 되니 우리 친명 정책이다 하더니 한 대 제대로 쳐맞고 나중에 9번 그 고개 숙이고 세 번 절하고, 아휴, 그때부터 우리나라 어떻게 했으면 처절한 패배 의식을 빠지면서 살아갔거든요. 근데 고려인들은 어떻게? 아주 그거 해요. 그거 가지고 연어 써줄게, 바꿔줄게,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만큼 가져갈게, 가져가고. 이런 외교술이 필요한데 왜 조선인들은 그렇게 외교술이 참 이렇게 담백했는지, 생각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괴롭히기도 편하잖아요. 당연히 얘가 이쪽 편이 한자 쳐맞으면 항복하겠구나 하고 때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 얘네들이 그러면 적당히 우리 편도 들어줄까 하는 보니까 또 이득을 뜯어올 수 있거든. 그래서 외교를 할 때는 자기 의도를 숨겨야지 많이 뜯어오는데, 자기 의도가 너무 순수하면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조선처럼. 조선은 그래서 한 대 쳐맞고, 그리부터 200 몇십 년 동안 뭐 영종조도 있었다지만, 사실상 좀, 세계사 이 안에서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시대를 보냈죠. 작년에 고려는 요거를 외교만으로도 이 용토를 탁 얻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속 시원해져 버린 거예요, 속 시원하게. 자, 그래서 요 나라 연어도 우리가 사용해 주겠다, 사용해 버렸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에 성을 이렇게 쌓아버리니까 이 평야적으로 막아버리죠. 막아버리니까 이 개영의 이 공격을 할 때도 방어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반면에 만약에 여기 아니고 여기서 했으면 이 어떻게 거리가 짧아진 만큼 개성을 공격받기가 더 쉬웠겠죠. 즉 고려인들은 요 영토를 앞으로 당기면서 여기다 성을 또 평야나 산지역에 성을 쌓으면서 적들이 침투할 곳을 막고 우리 영토를 만들면서 개경의 안정도도 높인 거예요. 아무래도 국경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도 방위도 능력도 뛰어나지니까. 그러니까 이 고려인들의 참 생각의 유연성이 높았다. 이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생각의 유연성이 없으면은 이런 외교도 하기 힘들어요. 물론 당시만 해도 서희가 그거 하기 전에는 항복해야 된다는 발언이 많이 써졌지만 가서 이제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야들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고 송나라랑 외교를 끊는 게 목표구나. 그거 목표를 하나를 두고 이렇게 외교수를 펼쳐서 이렇게 이익을 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약에 그 조선 때도 만약에 이런 외교수를 좀 우리가 보였다면은 어떤 이득을 취하면서 깔끔하게 청나라와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모로 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순수하게 외교를 하다 보니까 예,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요 전쟁이 벌어집니다. 요요 전쟁. 993년에서 1019년. 이거 뺏기고 나니까 뭔가 아까운 거야. 요 나라가. 그래서 야, 니들 한번 이제 쳐 맞아보자. 우리한테 이래서 굴복을 시켜보자. 그래서 전쟁이 나요. 요 육조를 다시 내놓으라 이거야. 고려인들은 못 내놓겠다. 싸움이 터졌어요. 그래서 1차, 2차 침입 이렇게 이제 1차는 그 서희 단판이고 2차에서는 뭐 해가지고 그거 해요. 근데 이제 3차에서 드디어 강감찬 이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강감찬이 어떻게 요 나라 정예병들을 완전히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강감찬이 지금도 여러분 배우고 있죠. 강감찬에서 배우고 있죠. 또 이 강감찬 이 역사가 중요한 점은 뭐냐. 어쨌든 북방이든 어디든 대병들이 쳐들어왔는데 이거를 완벽하게 막아서 적들을 전멸시키고 승리한 전쟁. 이 뒤로는 우리 한반도 어떤 국가에서도 이 정도 대규모 전쟁에서 우리 독자적인 이 전쟁을 통해서 이긴 경험이 없어요. 아니 뭐 사군 육진도 개척하고 했지만 그거야 아직 유목민들이 세운 유목민들을 그 부족들을 때려 부신 거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명나라만 전쟁을 한 적은 없고 원나라 시절 때도 어쨌든 쌍권총리와 이런 것도 다 부족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거기 있는 세력가들을 쫓아낸 거에 불과하고 조선 시대 때 전쟁 크게 난 거 이탄계의 난도 있었고 했지만은 뭐 그것도 뭐 난이야 그 여진족 일부 족장들 문제였고 임진왜란 때도 우리가 다 몰아내지 못해서 명나라 지원금 받았죠. 병자호란 때는 우리가 두들겨 맞기만 했지 뭐 제대로 행적 없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전쟁은 뭐가 있어요? 뭐 6.25? 6.25도 우리가 뭐 한 거 있습니까? 미군이 하고 우리는 뒤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용도로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정규 실력으로 북방에 있는 대병 아니면 타국과의 전쟁에서 정말 1대1 대결을 해서 승리한 거의 마지막 경험에 가까운 이겁니다. 그래서 강감찬이 지금까지도 유명한 것 같아요. 왜? 이런 걸 우리 역사에 남긴 거의 마지막 인물이 가깝기 때문에 좀 안타깝죠. 왜 우리는 이렇게 조선 후도 이렇게 약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강감찬이 결국에 기주대첩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요 나라 10만 정병들 거의 다 기마병으로 이루어진 정병들이었어요. 고려 20만 기병과 보병이 합쳐진 20만이 격돌을 해서 결국에 강감찬 승리 안에 큰 승리를 거두고 강감찬은 고려 최고의 영웅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 이 전쟁을 이렇게 거대한 승리를 승리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고려인들의 자부심은 엄청났겠죠. 마치 지금 우리 가까운 그걸 보면은 청나라에서 대병을 이끌고 쳐들어온 거야. 홍타이지가 직접 병력을 딱 끌고 내려와요. 그 홍타이지가 쳐들어온 거를 인조가 딱 버티면서 뭐 상상도 안 가시죠? 네, 인조가 버티면서 이순신 같은 양반이 하나 등장해가지고 북방에서 홍타이지 물려쳐버린 거야. 홍타이지 도망가버리고 홍타이지 부대 다 부려서 청나라 그냥 쫄딱 망해버렸어. 그래 우리가 북방까지 가서 야 꺼져라 하니까 꺼지고 이런 역사가 만들어진 거야. 우리 자부심 크게 써야 안 그랬어요. 역사에 남는 거대한 업적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인조는 막 최고의 막 세종을 능가하는 왕이 돼가지고 막 근데 인조 어떻게 쫙 도망가고 살렸다 이러니까 뭐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선이 그때부터 그냥 폭삭 망한 거예요. 조선 후기가 형편없게 된 거예요. 근데 고려는 어때요? 북방을 호령하던 요나라, 송나라까지도 막 무너졌던 요나라를 그냥 까부셔버렸어요. 까부셔버렸지. 이때 10만 요나라 최고 정예병이 깨지면서 요나라는 더 이상 병력으로 압박을 못 줍니다. 왜? 자기 정병들이 거의 다 사라졌기 때문에. 대신 고려는 어떻게? 발언권이 엄청 세지죠. 송나라에서도 고려 사람들 오면은 막 엄청 대우해 주려고. 왜? 우리 편 되면 엄청나게 힘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 이런 자부심이 생겨야지 문화도 어떻게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부심이 없으면 우리 문화를 왜 만들어요? 제어머니 하면 아 중국계 최고지, 저게 최고지 이러지. 근데 지금 우리도 BTS든 뭐 여러 가지 드라마
요즘 뭐 글로리라는 드라마도 뜨고 있다는데 이런 것 뜨는 이유는 뭐예요? 다 한국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부심이 생겼기 때문에 경제적, 문화적으로 자부심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것도 보고 즐기는 겁니다. 불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일요일마다 이 틀면은 드라마들, 미국 드라마들 틀어줬어요. 미국 드라마. 미국 드라마. 우리나라 드라마 재미없다고 안 봤다고. 왜? 재미도 실제로 없었는지 뭐 아예 안 보니까 재미도 없었겠죠. 근데 왜 그러냐? 그냥 난 미국 게 좋으니까. 우리나라 따위가 무슨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이런 인식이 있었다니까요, 진짜로. 있었어요, 한때는. 뭐 지금 우리들은 상상 못 하는데, 과거에는 한국 따위가 뭐 한국, 뭐 이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어요. 왜? 하도 얻어 터지고 맞아가지고 뒹굴고 이러고 사니까 우리 다 이러고 사는 거야. 근데 이런 승리를 한번 거둔 나라는 어떻게 돼? 자부심이 대단한 거죠. 엄청 강해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본의 그 근대 시절에 어마어마한 발전, 물론 걔네들도 이 줄타기 잘해가지고 1차 대전까지는 줄타기 잘해가지고 성공을 했지만 2차 대전 때 이상한 줄타기에서 망해버렸지만 걔네들이 근대 시절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시키고 했던 거 그거 뭡니까? 결국에 뭐 청일전쟁, 러일전쟁 승리한 거 그거 엄청난 자부심을 가졌어. 걔네 우리가 감히 중국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중국을 이긴 거예요. 우리가 러시아, 그때 러시아 장난 안 했거든요. 러시아를 이겨버린 거야. 이 자부심이 커지니까 어떻게? 문화적이나 뭐 경제적으로 엄청 부흥하죠. 거기다가 나중에 1차 대전 때도 줄을 잘 서가지고 팍 부흥하죠. 근데 그 뒤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지만 마찬가지로 고려도 이 전쟁 승리하니까 어떻게 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자부심 크다는 거야. 중국이 뭐냐 이거. 우리가 진짜 만만치 않은 나라다. 이런 자부심이 생겨요. 특히 이게 중요한 건 뭐냐. 고려인들이 볼 때는 우리는 강동육조를 지킨 거야. 오히려 강동육조를 뺏어와서 지키기까지 했어요. 근데 야들은 중국 북송은 이 연운 16주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이 북방에 있는 요 연운 16주가 이 북송 전에 한 인물이 황제되고 싶어서 이 요 나라 병력을 빌리고 싶어서 이걸 딱 주면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해가지고 가져온 땅이에요. 이게. 여기가 북방에 그 조금 이 산악지대나 평야지대 합쳐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딱 놓으면 그냥 평야입니다. 평야. 여기를 결국에 못 뺏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에 송나라가 매번 이 북쪽과 전쟁 나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여기 방어선만 뚫리면 평야대로 그대로 기병들이 찔러오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결국 북송이 멸망도 하죠. 나중에는. 이 기병들이 쳐들어와서. 이게 연운 16주야. 연운 16주. 근데 자기네들은 우리 강동 6주를 지켰다는 거야. 너희네들은 뺏겼는데 우리는 지켰다는 거야. 고려인들 자부심이 어때요? 중국? 우리는 더 대단한데?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연운 16주가 있는 건데 베이징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위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들은 원래 북방에 있는 애들은 여기를 넘고 뭘 하고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그냥 여기를 통치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기병들을 끌고 와서 때려 팰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 영토로 볼 때, 지리로 볼 때. 이걸 뺏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강동에 있는 요기에 있는 지점을 해가지고 강동육지에 주요 성을 쌓아가지고 완벽하게 막아내는 데 성공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고려인들의 성공, 요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방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어벽도 치는데 성공을 했고, 북송은 그것도 실패했고, 그리고 실제 전쟁에서 북송은 매번 무너지거나 패하거나 해서 세패를 바치는 입장이었는데, 세패라는 건 자국이 생산하고 있는 도자기, 그 다음에 비단,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저기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 쳐들어오지 마. 대신 이거 받아가. 요거예요. 사실상 상납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죠. 근데 고려는, 우리는 당당하니까 그런 게 없는 거야. 우리 이겼으니까. 그런 차이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고려인들은, 중국도, 북송이라는 나라도 예전에 당나라를 이겼다는 저 나라도 이 정도인데, 우리는 전쟁에도 이기고, 요 나라도 함부로 못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야. 자부심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후 120년간 균형 속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나라도 고려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됐고 송나라도 고려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서로 이게 삼각이 이렇게 서로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서로 건드리지 말자. 이게 120년간 평화가 유지됩니다. 근데 이 120년간 평화가 유지가 되면서도 중국이나 요 나라가 다 인정하는 나라로서 고려가 위치했다는 거. 중국이나 요 나라가 전부 인정하지 않는데 고려 이놈들아 이게 아니고 쟤네들은 실력 있는 나라야.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돼. 하는 나라로서 이렇게 딱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고려에 대한 이미지도 높아지고 고려인들의 자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당시 이때 고려인들의 자부심이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인들의 자부심보다 훨씬 높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BTS나 이런 걸로 좀 자부심을 키웠다지만 이들은 이렇게 실질적인 전쟁과 이런 면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가져간 자부심이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거예요. 참 힘들지만 이겨내야지 그걸 하지 패배하면은 안 된다는 거. 참 이런 그렇습니다. 이런 고려시대의 역사가 그래도 이렇게 전성기를 유지한 것도 승리를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승리를 못한 경험을 갖추다 보면 조선 후기처럼 변하는 거죠. 사회가 참 안타까운 사회로 변질되는 거죠. 안에서 내부에서 사람들 패면서 괴롭히는 이지메 같은 이지메 일본 말이죠. 글로리에서 뭐라고 얘기하지? 요즘에? 학교 폭력? 뭐 여하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 내부에서 폭력이 벌어져. 여자들 때려패고 남자들 중에서도 첫째한테만 재산 물려주고 둘째 셋째는 쫓겨나고 이런 시스템. 여하튼 참 조선 후기를 너무 욕해서 죄송하지만 좀 안타까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 이 성공 이걸 보면은 과연 그 청나라 때 청나라 공격을 우리가 인조 시절에 막았다면 어땠을까?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이제 9, 10세기 월주요 형태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10, 11세기에 이렇게 해무리굽이 등장한 청자가 만들어져요. 고려 청자가. 자, 이거는 뭐다? 요 위대한 전쟁이 마무리될 시점부터 11세기부터 10, 11세기부터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월주요 못지않게 우리도 이렇게 청자를 만들되 월주요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해무리굽이라는 요 그 형태를 해가지고 만들어. 그래서 찻잔도 야 이제 우리 거를 사용해봐. 중국 거보다 훨씬 낫네?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더 좋은 거 한번 만들어볼래?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엔 이제는 강진청자 전성시대가 열립니다. 강진청자. 예전보다 이게 많이 이제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강진에서 특별히 더 뛰어난 청자들이 막 뛰어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청자들을 개성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왕실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요 강진 청자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만큼 투입 비용이 많이 오는 만큼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고려의 귀족이나 왕실에서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지역에 그 요에 대한 지원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건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해서 개성으로 딱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청자 시대에 맞는 이 생산과 소비가 딱 이루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이때부터는 이제 진흙가마로 운영되는 거죠. 그래서 11세기, 12세기는 이 순청자와 음각 기법이 이제 발전합니다. 이 순청자의 음각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영꽃형태에 그렇게 생겨져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국립중앙박물관이든 리움이든 호림 가면은 이렇게 생긴 항아리를 거의 보시고 뭐 뚜껑이 없는 경우가 많긴 한데 뚜껑이 있는 경우는 드물긴 한데 이런 식의 항아리를 많이 보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항아리들이 만들어질 때 순백자 또는 안에다 음각으로 장식을 한 백자들이 만들어지죠. 그 시기도 언제? 요 나라 전쟁 승리를 하고 나서 120년간의 전성기 시점 우리 고려인들이 와 우리는 정말 대단해. 정말 우리도 큰 나라야고 자부심을 갖고 중국 물건 못지않는 거 우리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만들어진 물건이 바로 이 고려 청자다. 이렇게 인식하면 좋겠어요.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2023년 진품명품에 근래 나와가지고 25억이다. 이게 그겁니다. 이게. 25억 그렇게 나왔다. 물론 뭐 이게 진짜 시장가에 나와서 25억이 팔릴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품 명품 여기는 그냥 거기 나와 있는 양반들이 그냥 가격을 대서 부르는 거예요. 이걸 진짜 가격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진짜 가격은 뭐다? 요즘엔 경매 낙찰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고미술 쪽은 아무래도 그 인사동이나 그쪽에 있는 고미술 가게들이 막 주도권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근래는 고미술 가게도 주도권이 별로 없고 경매회사가 주도권을 거의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K옥션이나 서울옥션에서 특히 고미술 쪽은 아마 서울옥션이 좀 더 센데 그쪽이 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처럼 고미술계나 여러 화랑 쪽에서 힘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왜? 실제 최고 소비층들이 경매에서
물건을 많이 사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25기가 나오는 것도 이제 나중에 경매 설마 이게 출품이 됐을 때 얼마 나오는지 그걸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여하튼 요게 20 몇 억까지 인정은 받았다. 이렇게 음각으로 되어 있는 요 물건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 고려청자가 요 단계에 가서 25억까지 진품 명품에 등장했구나. 요까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달 항아리 며칠 전에 60억에 되긴 했지만, 아, 이게 60억 가치가 진짜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60억에 되긴 했어요. 근데 고려청자도 만만치 않은 가격, 25억까지 평가 금액 25억까지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일제 강점기 시절까지만 해도 고려청자가 월등하게 가격이 비쌌어요. 백자보다. 왜 그러냐면 일본인들이 고려청자를 아주 좋아하고 고려청자를 많이 수집했기 때문에 가격이 높았던 거예요. 왜냐면 일본인들은 백자 딱 하면 조선 백자는 에이 별로야 이렇게 봤거든요. 자기네 백자보다 수준도 떨어지고 질도 떨어지고 양도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 가치는 낮게 봤어요. 근데 자기들은 청자를 못 만들었거든. 근데 우리나라에 합병된 조선이라는 나라는 청자가 나온단 말이야. 우리나라로 하나로 이렇게 합병된 이상 얘네들도 우리 거니까, 그러니까 고려청자 우리가 수집하겠다. 고려청자는 수집 가격도 높아지고 가격이 셌는데 백자는 그보다 가격이 월등하게 낮았어요. 낮았는데 독립 이후부터 한동안도 여전히 청자 위주로 컬렉션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호림박물관처럼 호림이든 이런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그런 데도 가보면 대부분 청자 중심으로 컬렉션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독립 이후 한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갈수록 한국인들은 이상하게 백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백자. 조선 백자들이 가격이 탁탁탁탁 올라가더니 고려청자를 넘어버리고 이제는 고려청자와 갭이 아주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백자들이. 같은 질과 비슷한 수준이면 고려청자보다 백자가 월등히 좀 가격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가 근래 이 달 항아리가 20억에 거래야 된다, 25억 거래야 된다더니 희한하게 근래 60억까지 나와버린 거죠. 아무래도 크리스티라는 명예값이 좀 붙은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서울 옵션이나 K옵션에 나왔을 때는 그 정도 가격이 아니었는데 소더비 크리스티 하면 한국인들 더 좋아하니까 아마 그렇게 된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소더비 크리스티가 서울 옵션 지분을 인수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 보셨어요? 그래서 한때 서울 옵션 주식이 잠깐 15% 20% 뛰려고 하다가 말만 나온 거다 해서 푹 떨어졌죠. 근데 여러분 그거 왜 그러냐면은 한국이 이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까지 미술 그 구입하는 매출액이 폭등을 해가지고 미국, 중국 뭐 어디 다음이 한국이었대요. 4등인가 뭐 찍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국 시장이 앞으로 커질 거라고 보니까 크리스 이런 데서 아예 그러면 한국 경매사랑 연관을 해가지고 한국에다 적극적으로 현대미술이랑 이런 거 팔아볼까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렇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한국 도자기만 좋아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더 많은 도자기를 관심을 가져다 보면 더 좋은 그 빈틈을 찾을 수 있다. 그거죠. 더 좋아하면서도 가격대도 좋으면서도 수집을 했을 때 미래 가치는 더 높은 거를 수집할 수 있다. 고려청자가 물론 짱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더 재밌는 수집도 수집하실 분들 이렇게 혹시 계세요? 혹시 계신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파트 한채 사는 것보다 이제 그 도자기를 수집하는 게 미래에 더 가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자기 이거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25억입니다. 25억 여러분. 이거 한때 25억까지 안 했고 한 사봤자 7억 6억에 샀을 거예요. 근데 산다면은 근데 지금은 25억. 이렇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잠깐 쉬고 나머지 시간 또 갖도록 할게요.